지난 7월 20일 전국 각지에서 보낸 수백 개의 근조화환이 서울의 한 초등학교를 에워쌌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추모 행렬도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교사인 어머니를 보면서 어릴 때부터 교직 생활을 꿈꿨던 박 선생님. 그를 가르쳤던 교대 교수들은 제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학 4년 내내 고인을 가까이서 지켜봤던 지도 교수는 그 충격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거의 잠을 못 자요. 생각이 많이 나고 또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내가 제자지만 그런 가르치면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내가 선생의 제자면 행복할 것 같다. 애는 진짜 좀 천직이겠다. 교직이. 정 교수에게 고인은 잊지 못할 제자입니다. 학생들과 행복을 나누는 교사가 되겠다던 고인의 꿈을 그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초임 교사가 1학년을 맞는 경우도 굉장히 드문 일이고, 근데 2년 연속이나 1학년 담임을 맡았잖아요. 근데 다시 1학년 담임이 되면서 대학원도 휴학을 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 미술교육과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우리 3반 선생님과 함께 창의적인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준비 되었나요? 오랜 설득 끝에 고인의 사촌 오빠가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나 사용하던 방인데. 네. 제가 이후로는 조사나 이런 거 제가 할 때 잠깐 이용하고 있습니다. 방에는 제자들이 준 편지들이 소중히 보관돼 있었습니다. 유족은 처음에 경찰의 말을 듣고 빈소도 차리지 않은 채 서둘러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외부 알려줘봤자 좋을 게 없다. 개인사니까 경찰들도 뭐 모든 사람들 조사했을 때 뭐 개인사라고 얘기를 했고 약식으로만 다 조사를 돌려보냈더라고요. 되게 빨리 종결 지으려고 하는 느낌이었어요. 나라도 좀 정신을 차려서 좀 조사를 해야겠다. 이후 박 선생님이 남긴 학급 일지와 일기장 등 모든 기록을 살펴본 유족. 그러던 와중에 동료 교사의 제보도 이어졌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그 학급에는 좀 선생님을 생활지도상으로 어렵게 했던 학생들이 한 4명 정도가 있었고 올해 어떠니? 라고 하면 작년보다는 10배는 더 힘든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중 한 학생은 친구를 때리고 욕을 하며 많게는 하루 5번씩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괴성을 지르는 등 과잉 행동을 하는 상황. 상태가 심각한 2명 외에도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들이 더 있었고 박 선생님은 지도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블로그에 쓴 걸 보면은 우리 반 금쪽이도 행복하고 저도 행복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그 자기가 매뉴얼을 만들어놨더라고요. 자기가 어떻게 대처할지. 아이를 환대하며 관심을 표현한다. 동정 또는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노력에도 학생들의 문제 행동으로 인해 교실 내 갈등은 계속됐습니다. 학부모들은 그 학생들 때문에 자신의 자녀가 힘들어한다며 학급 소통 앱을 통해 박 선생님에게 연락했습니다. 신고까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엄밀히 학교폭력에 해당되는 사안이긴 한 것 같습니다. 자기를 놀린다고 학교 가기 싫다고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친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학교 가기 싫다고까지 합니다. 박 선생님은 반 전체 26명의 학부모 중 10명으로부터 아이가 놀림이나 폭행을 당하고 있으니 살펴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고인은 살피지 못했다, 송구스럽다는 말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박 선생님의 사망 5일 전 사고가 터졌습니다. B 학생이 A 학생의 가방을 연필로 찌르자 그만하라며 실랑이를 하다가 A 학생의 이마가 긁힌 겁니다. A 학생은 이마에 상처가 생겼습니다. 박 선생님은 그날 오후 내내 연필 사건을 중재하느라 양측 부모님과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선생님 수업 중에 발생한 일인데 어떻게 교사가 그걸 모르냐라고 굉장히 많이 화를 냈다고 고인 선생님께서 동료 교사에게 당시 말을 했었다고 합니다. 가해 학부모는 그날 밤 9시 박 선생님의 휴대폰으로 장문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가해 학부모는 다음 날 오전 수업이 한창인 시간에 박 선생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이 얘기를 들으니 억울한 면이 있다며 사실 확인을 해달라는 겁니다. 이후 피해 학생 학부모가 메시지로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다며 오후 2시에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유족의 법률 대리인은 가해 학부모가 경찰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5월 19일에 선생님에게 하이톡으로 뭐 누구도 경찰에 같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보아서 뭐 자신이 경찰이라는 것을 확실하지 않지만 알리지 않았나. 그러니까 해당 학부모가 경찰로 보인다는 말씀이시죠? 네, 경찰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선생님도 경찰임을 인지하고 있었고 그 상황에서 7월 12일에 이 가해 학생의 부모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네. 내 아이의 평판이 걱정된다. 라고 계속 압박을 했던 것으로 저는 느껴졌습니다. 양측 학부모와 만난 뒤 박 선생님이 어머니에게 보낸 메시지. 너무 힘들다는 한마디였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원래 삶이란 종잇장 같은 것. 7월 17일 오후 박 선생님은 자신의 교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학급 일지를 쓰고 학부모들에게 알림장을 보내고 교장과 교감에게 업무 보고도 모두 끝냈습니다. 그리고는 교실에 붙어있는 준비실로 향했습니다. 자신이 아이들을 위해 만든 공간이 생애 마지막 장소가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잘못하거나 아이들이 다치거나 하면요. 그것에 대해 민원이 들어오는데요. 그 민원이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는 생각을 언제나 해요. 그것에 대한 불안은 늘 갖고 있어요. 아침에 학교에 오면 뭔가 두렵다. 가슴이 꽉 막힌 기분이다. 숨이 깊게 안 쉬어진다. 제 지도로 통제가 안 되는 아이가 두 명이 있어요. 1학년인데요. 저한테 소리 지르고요. 반말을 하고요. 색칠을 하다 조금이라도 삐져나가면 울어요. 초반에는 무력해지고 무가치해졌는데 요즘에는 그러려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난리가 겹치면서 모든 게 버거워지고 놓고 싶다는 생각이 마구 들었다. 학교에서 일하다가 눈물이 난 적이 있었고 퇴근하고 집에서 운 적도 있었어요. 왜 울었는지 알 것 같아요. 최근에 살이 빠졌어요. 학부모와의 관계, 반 아이들로부터 오는 무력감 이런 게 있어요. 박 선생님은 올해 1학기 동안 학교 측에 8번의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연필 사건이 있었던 7월에만 3번의 상담을 했습니다. 학교에 적절한 조치를 다 했는지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심리적으로 좀 힘들어서 응하지 못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저희 MBC PD수첩팀인데요. 아, 저 죄송했습니다. 아, 선생님 학교에서 지원이 제대로 됐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최대한으로 했습니다.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은 약 10일 동안 해당 사건에 대한 합동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저 연필 사건에서도 나타났지만 조금 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 보이지만 부재중 전화가 엄청 걸려왔다. 또 동료 교사 증언에 따르면은 통화에서 학부모가 엄청 화를 냈다. 또 개인 휴대폰 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굉장히 좀 불안하다. 이런 이제 것들을 보면 그런 학부모 민원에 대해서 굉장한 스트레스가 있었지 않았나. 그런데 8월 14일 경찰이 학부모들에 대한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동료 교사는 학부모가 선생님에게 화를 엄청 내었다는 것을 진술을 하였다고도 하였고요. 그럼에도 경찰은 학부모 범죄 혐의 안 나와 또는 갑질 혐의 안 나와라는 공식 발표를 했다는 점이 조금 의아했습니다. 아직 결론난 것도 하나도 없어요. 들었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확인을 계속 해야죠. 양측 학부모와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연락은 닿지 않았습니다. 박 선생님은 연필 사건과 관련해 학부모가 개인 번호로 여러 번 전화해서 놀랐고 소름 끼쳤다고 말했지만 학교 측은 전화번호를 바꾸라고 조언했을 뿐입니다. 박 선생님이 얼마나 훌륭한 교사인지 알리고 싶어서 인터뷰를 결심했다는 학부모들. 좋은 선생님을 잃은 것이 그저 안타깝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선생님한테 마지막에 손편지를 받아본 학부모가 몇 명이나 될까 좀... 선생님이 쓴 마음이 너무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니까 더 슬픈 것 같아요. 전국의 교사들은 이 안타까운 죽음에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골물대로 골물 문제가 결국 터졌다는 겁니다. 10년 넘게 교직 생활을 하는 동안 교사라는 직업에 행복과 보람을 느끼며 지내왔다는 정가현 선생님. 그런데 2년 전 5학년 담임을 맡으며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10년간 겪었던 사건보다 많은 일들이 한 달 안에 터졌다는 겁니다. 4월 한 달 동안 10명 넘는 학생이 연루된 학교폭력 사건과 함께 잇따르는 사건들을 수습하느라 곤욕을 치렀다고 하는데요. 화장실 칸 안에서 볼일을 보던 남학생을 학생 두 명이 훔쳐보는 사건까지 일어난 겁니다. 화가 난 피해 학생 학부모는 정 선생님에게 학교에 찾아가겠다고 전화로 쏘아붙인 뒤 번갈아가며 항의 문자를 계속 보냈습니다. 왜 화가 나시는지는 알겠어요. 일단 사과를 받고 싶은 사람이죠. 사과를 안 하니까 그 화풀이가 이제 저한테 아 이제는 못 찾겠다 싶어가지고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이제 교관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종이는 보지도 않으시고 아니 학부모가 애 문제로 속상하면은 화낼 수도 있지 하면서 교보위는 바로 무산이 되었고 교사들을 보호해줘야 할 교권보호위원회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 모습을 훔쳐봤던 가해 학생은 그 밖에도 친구의 목을 조르고 돌을 던지는 등 문제 행동을 해왔습니다. 학부모 상담 때 그런 얘기를 꺼내자 당연히 안 그랬을 때입니다. 안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때문에 그대로 깨를 갖다가 거슬리고 그렇게 하는 거는 선생님 자신의 그런 논문 아니에요. 굉장히 지금 맨 앞과 입장에서 불쾌하다고요. 말씀하지 마세요. 전화한 목적은 가 이런 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이제 바로 잡아줄 그러려고 지금 우리 학교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 중에 절반 이상이 그 반인데 그거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보기에는 다 선생님 때문이야. 선생님이 학교 때문에 똑바로 했으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고. 그렇게 할 거면 딴 학교 가라. 제일 충격적이었던 말이 그 담임 잘못만 애들이 불쌍하다고. 한마디 해명도 못하고 교장실을 나온 정가현 선생님. 도움을 주기는커녕 모든 게 담임 잘못이라고 몰아세운 교장에게 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후 우울증이 깊어져 정신과 약을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등학교 교사의 99.2%가 학생의 수업 방해, 학부모의 악성 민원 등 교권 침해를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교사가 되기를 꿈꿨던 나경민 선생님.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며 극심한 고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담임을 맡았던 5학년 학급에 방임이 의심되는 학생이 있었는데요.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이기에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학대 신고에 분노한 학생 어머니는 나 선생님에게 문자 폭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 건강을 위해 급식 지도를 하자 남은 급식은 선생님 애들이나 주라는 문자도 보냈습니다. 선생님이 싸가지가 없대요. 아, 제가 선생님이 싸가지가 없다는 표현을 집에서 했나요? 아니요. 제가 선생님이 이렇게 싸가지가 없니? 그랬더니 다른 애들도 다 싸가지가 없다고 말해요. 학부모의 계속된 악성 민원에도 선생님 홀로 고통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뒤로 갈수록 저만 괴롭히시는 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선생님들을 계속해서 괴롭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교무 실무사 선생님한테 계속 전화를 해서 계속 이제 부정적인 그런 감정들을 쏟아내시는 전화를 하신다거나 이제 곤란하게 하시니까 그때 이제 제가 아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로 인해서 촉발된 다른 선생님들의 고통을 제가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그러면 내가 떠나야 되겠구나. 비정기 전보 조치가 되려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교권 침해 인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 5학년 제자들이 1년 뒤 졸업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응원하고 싶었지만 주변 사람까지 괴롭히는 걸 볼 수 없어 나 선생님은 다른 학교로 떠났습니다. 세 번째로 열린 교사 집회. 전국 각지에서 4만 명이 넘는 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동학대! 처벌법에! 2017년부터 5년간 신고를 당해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행위자로 등록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교사가 8,413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중 아동학대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1.5%도 되지 않습니다.
문제 학생의 생활 지도와 학부모의 민원을 교사 개인이 혼자 감당하게 돼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교장 선생님이 있습니다. 평교사에서 공모 교장이 된 지 3년. 그의 책상에는 교장 사용 설명서가 놓여 있는데 교권 침해 사안 시 바로 교장에게 알려달라고 적혀 있습니다. 약간 난독증에 좀 가까운 친구가 있었고 늘 어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친구를 도와주려고 담임 선생님이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조금은 좀 정밀하게 좀 검사를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라고 말씀드렸더니 왜 선생님이 우리 애를 이상한 애 취급하냐고 교장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저도 용기를 내서 학부모님께 교장실에 들락날락 자주 했으니까 저도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니까 조금은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요 라고 전화를 했거든요 뒤지게 혼났잖아요 교장까지도 왜 우리 애를 그렇게 나쁜 애 취급하냐고 도와주려고 하는 좋은 마음들을 받아들이는 분이 이제 다르게 받아들이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결국 그 학생은 전학을 갔습니다. 관리자가 학부모 민원이나 문제 상황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응하면서 이 학교에는 지금까지 큰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교장실은 늘 개방돼 있고 아이들의 쉼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이 힘든 어려운 친구들은 분리 조치를 한다. 근데 우리는 상담 선생님이 안 계세요. 작은 학교는 상담 선생님도 없어요. 근데 상담 선생님 안 계셔. 그럼 어디 가야 돼? 남아있는 인력 찾으면 교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장, 교감이 그런 친구들을 돌본다. 그럼 그런 친구들이 오면 이제 그런 친구들하고 같이 좀 이야기도 나누고 어떨 때는 산책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품어주려는 노력을 하는 거죠. 지난 토요일 다섯 번째 교사 집회가 국회 앞에서 열렸습니다.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대책들이 필요한 건지 일선의 선생님들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그럼 정확한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선 힐링 캠프를 해라. 교원 연수를 실시해라. 이런 것들은 사실 정말 보여주기식 방법일 뿐이고요. 정부와 국회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좀 염려가 돼요. 왜냐하면 교권 침해나 학교폭력에 대해서 생기부기를 당황하기도 하면 학부모들이 입시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불복하고 오히려 갈등과 혼란이 커져서 학교가 제대로 교육할 수 없게 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교육당국은 여러 대책을 쏟아냈고 8월 17일에는 학생 생활 지도에 관한 교육부 고시가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교육부의 고시에서는 정확하게 누가 분리하는지 또 누가 학부모를 소환해서 학생을 인계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체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교실에서 키워낸 아이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거고 우리는 교실에서 사회화를 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그 권한을 부여받아야 됩니다. 그중에 하나는 아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것도 포함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작용이 우선되지 않으면 저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교사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PD수첩 오승훈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추천 영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